할렐루야 샬롬하고 예,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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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이죠. 예,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 행복, 축복 어디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사랑과 축복, 행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초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요. 어디에서 올까요? 에스더 전도사님. 예.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는 어떤 무엇에서 이런 사랑, 행복, 축복의 기초가 올까요? 예, 우리들의 관계에서입니다. 그죠? 관계가 좋으면 기쁘고, 또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기쁨도 오고, 그죠? 또 힘도 없고, 예,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아주 마음이 불편하죠. 예, 남녀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친구 관계, 직장 동료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등등입니다. 관계가 생기면, 좋은 관계가 생기면 친해지죠. 근데 관계가 없으면,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좋은 관계가 되면 좋은 감정이 또한 생깁니다. 사랑이 생기고 발전하고 행복해집니다. 부부 관계가 좋으면 예, 행복한 가정이 되죠.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좋으면 또한 행복한 부모가 되고 행복한 자녀가 됩니다. 예, 반대로 관계가 없거나 관계가 깨지면 뭐 당연히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나죠. 얼굴을 붉히고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마음이 엄청 불편하죠. 예, 그리고 자칫하면 저주로 끝이 나기도 합니다. 예, 농부 하나님, 포도나무 예수님.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죠. 반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이긴 하지만 올해는 22년보다 더 예, 제가 이번 한 달 내내 아마 이번 주까지인 것 같네요. 예, 신년 설교를 중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예, 축복과 또한 예, 감사와 은혜에 대한 것들을 계속 설교를 제가 했어요. 이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잘 아시는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런 제목. 그래서 제가 1절에서 4절인 줄로 알고 다시 제가 원고를 보고 주보를 봤더니 왜냐면 가지치기라고 제 설교 원문 맨 위에 이렇게 써 있어서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도록 제가 만들어 놓고 이거 만든 지가 꽤 오래되다 보니까 또 예,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세상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께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복을 받아가지고 예, 자녀들과 만날 수 있는 게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그죠? 예, 아니면 뭐 두세 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설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그것은 어제도 제가 증거를 잠깐 했지만 꼬마 때 예, 성전 가는 걸 그렇게 기뻐하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때는 뭐 누가 뭐 특별히 뭘 많이 주고 교회에서 그런 것도 없었죠. 그런데도 그렇게 그냥 무조건 거기가 좋았어요. 예, 성전만 보면 좋았고 그 이후로도 자라면서도 어느 성전이나 우리 내가 나가는 교회든 아니면 뭐 어디 지나가다가 해도 교회 십자가만 보면 그때는 문이 많이 열려 있었어요. 교회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아무도 없는 잘 문들 열어놨기 때문에 가면은 아무도 없는 교회 성전에 가가지고 막 다녔어요. 그 안에서 걸어 다니고 성물들도 이렇게 좀 만져보기도 하고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또 특히나 아주 이렇게 마음에 왔던 곳이 어디냐면 저 헌금함. 헌금함이 그때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럼 헌금함을 가서 이렇게 신기하게 들여다 뭐 보이기나 해요. 그죠? 이렇게 뚫려있는 것 말고 사각된 그런 헌금함인데, 그걸 그렇게 보고, 강단이 너무너무 신비해 보이고, 이 강단 뒤에 있는 십자가가
너무 귀하게 여겨져가지고 올려다보고 또 자리에 앉아가지고 조그만 게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기도한답시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어도 보고 아무 소리도 안 나죠. 아주 조용한 그 정적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어린 날의 기억이 지금도 또렷하게 하여튼 교회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 모습을 그 어린 꼬마 때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 제가 그 믿음이 대단히 뭐 좋거나 우리 에스더처럼 어느 교회를 열심히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고 섬기거나 이랬던 것도 아니에요. 헌금도 많이 아까워하기도 했고 많은 걸 못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작년부터죠. 지방회를 가면 꼭 헌금을 하리라 결심을 하고 뭐 여러 번 많이 안 가지만 갈 때마다 내가 꼭 헌금을 왜냐면 현금이 없어서도 못했던 경우도 많은데 꼭 준비를 해가지고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참 우리 에스더 전도사한테 부러워 그런 부분을 받지 못했어요. 에스더는 지금은 이렇게 좀 공고하게 힘들게 가고 있지만 천국의 상급이 상당히 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법적으로 관계가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런 관계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지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사람은 불행해지고 정말로 비참해지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야단을 맞겠죠. 관계는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교회가 아무 관계가 없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구원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예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을까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잘 붙어 있어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죠. 아무리 포도 송이가 잘났어도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도 맺힐 수 없고 설령 조그맣게 뭐가 열매가 맺혔다가도 말라서 떨어져 버리고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설명은 아마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거예요.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 그랬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나는 너무 기쁘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훌륭하고 지식적이고 그죠? 많은 걸 알고 있고 박학다식하고 물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에게 성령이 임하심이 나는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참이라는 단어를 참 여러 번 쓰셨어요. 우리 요한복음은 쉽기 때문에 잘 아시죠.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참빛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참빛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6장 32절에 보면 참떡,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35절에 우리 성찬 때 이 부분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죠. 히브리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장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장막 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다 부셔서 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선택하셨어요. 동시에 이것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농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죠. 농부가 하나님이야. 그 돈을 갈고 밭을 갈아야 포도나무도 심을 수 있고 또한 물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라는 것. 이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농부의 마음도 기쁨이 가득 차고 그렇게 되면 기쁜 마음에서 뭐가 또 싹틀까요? 축복이 계속해서 축복이 싹이 터서 기뻐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라는 단어를 쓰면 빨리 알아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등이 토속적이고 익숙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아세요?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에 가면 어떻게 생겨있다고 제가 그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깔려있어요. 이렇게 깔려있고 덩굴이 이렇게 있고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는
뭐 제가 그 농업에 관한 건잘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세워가지고 그죠? 이렇게 세워가지고 가지로 해서 위에 이렇게 포도가 나무가 열리게 되었지만 원래는 땅바닥에 기는 그러한 그 식물이었던 거죠. 저 포도나무를 조금 더 관찰하면 포도나무를 말할 때 사람들은 나무를 생각하죠. 포도나무라고 하니까. 예, 나무를 생각할까요? 열매를 생각할까요? 포도나무 하면 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열매가 예, 소용이 있죠. 맛있잖아요. 얼마나 달콤해요. 지금은 단 음식이 너무나 많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단 거라 그러면은 동그란 사탕 예, 그런 게단 거였고 그리고 이제 과일이죠. 배, 그죠? 포도. 너무 달죠? 저는 배밭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배 떨어진 것들을 한 큰술씩 사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깎아 먹었던 기억 정말로 맛있어요. 지금 이런 배는 배도 아니에요. 제가 배를 좋아하는 이유가 어려서 그 배의 맛을 내가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포도나무도 포도도 정말 단포도는 정말 달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뭐 이렇게 적부진 포도 커다란 거는 그건 좀 너무 달더라고요. 대봉이라고 그러나요? 포도나무 자체는 볼품이 없어요. 그런다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는 주렁주렁 열린 포도송이 과일 때문이죠. 먹음직하고 옆에만 가도 단내가 풍기죠. 아주 풍성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볼품이 없지만 외모와 풍채가 참 볼품이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죠. 네,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을 받았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어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예, 이사야 53장 2절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 그 본래 육을 입고 오셨을 때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죠. 예,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잎이 풍성하나 열매가 없는 가지. 포도나무에서 중요한 것은 농부입니다. 농부가 관리하는 포도나무와 산에서 아무도 관리하지 않은 포도나무라고 그러죠.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농부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잘 가꾸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2절에 보면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1절에 농부와 포도나무가 나왔는데 2절에는 가지가 추가로 나오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나오는데 이 가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 가지라고 하지 않죠. 관계가 있어야 돼요. 가지는 따로 독립해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본질입니다. 크리스찬이랑 마치 가지와 같이 스스로 존재하지 못해요. 가지가 독립을 했을 때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먹힘을 받아서 그 사람의 영양분이 되고 예, 아예 포도는 흔적도 없이 없애버립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불소식에 불과하죠.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제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무하고 동떨어져 있는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관찰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나무에 붙어있다고 다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있어도 잎만 무성한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 그 말씀도 그렇죠. 열매가 맺지 않으니까 전부 다 예, 그 아궁이에 던져서 불살라버려라 얘기해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잎이 무성해서 열매를 맺는 것도 같은데 막상 가보면 가지가 열매가 없어요. 이런 거에 농부는 인정사정 볼것 없이 가지를 치죠.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야 뭐가 맺힐 수 있으니까.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다고 다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라는 게 성도라는 단어가 아주 쉬운, 아주 흔한 기본적인 단계인 것 같지만, 한문자 성도자는, 예, 뭐와 같다고요? 예, 성인. 성인을 얘기할 때 성도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목사다, 장로다 해도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를 쳐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가지를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가 가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가지를 버려요. 예수님이 버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농부가 이건 쓸모없네. 괜히 양분만 빨아먹어가지고 아무 소용도 없다고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 상처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실 분이죠. 가지를 사정없이 치는 분은 농부입니다. 농부는 왜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사정없이 쳐버릴까요?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사정없이 쳐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더 깨끗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설명이 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해 하시느니라. 믿음의 수준만큼 가지를 치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영적 원리는 빈익부 부익부입니다. 있는 사람은 더 주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죠. 성경에도 나오죠. 사회주의 논리와 맞지가 않아요.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더 생길 것이라는 거.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더 받아요. 그죠? 없는 사람이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없는 사람은 어제도 못 받고 오늘도 못 받고 또 내일도 왜?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가지 치기를 해버리는 것도 열매를 안 맺으니까 가지를 치는 것 같이 이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 뭐가 잘못됐으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깨지질 않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하고 앉아있다 보니까. 들을 귀가 없어. 아예 안 들어버리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냉혹한 현실이라는 거.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 되고 고치고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글쎄요 멀리 하시는 걸까요? 안 들리는 거죠. 예, 하나님 똑같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본인에게 임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라는 것. 예, 사회주의적인 정서와도 맞지 않는 논리 우리 정서와도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메시지가 있어. 첫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다 가지는 아니다. 그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의 사정 없이 잘라버리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바라보셔요. 그죠? 그런데 내게 나쁜 성격이 있어요. 내가 나쁜 습관과 인격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뒀다면 어떤 자들을 그냥 두세요? 관계 없는 자들. 선택하지 않은 자들. 그건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태초에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처음 어떻게 보면 너무 뭐라 그러죠? 그게 불공평. 예. 불공평한 거예요. 내게 나쁜 습관과 인격이 있다면 그것이 고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깨달아 알도록 매매도 좀 치고 했으면 좋겠는데 태초에 선택된 자가 아니면 그냥 놔두고 본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정말 내가 선택한 자이면 내가 죽지 않도록 자꾸 그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뭘 주세요?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내가 죽지 않을 만큼 네, 때려서 깨달아 알게 합니다. 그것이 붙어있으면 나중에 당신의 인격까지 망가뜨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라는 거. 근데 이 가지치기에 들어온 자는 살아요. 결국은 가지를 쳐서. 예, 그 본인은 너무나 싫겠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할 때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아마추어가 아니시고 정확할 때 수술을 하시는 의사이기도 영적인 의사이시죠. 실수가 없으신 분. 불필요한 것, 입만 무상한 것, 다른 과실의 양분을 도둑질해가는 과지만 골라서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신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3장 10절에 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찌고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 사정없이 도려낸다라는 거죠. 둘째, 하나님의 가지치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결정적으로 함부로 가지를 치지 않는다. 둘째는 잘못된 가지만 골라서 용서 없이 치신다는 것. 셋째는 꼭 필요한 것은 남겨두신다. 이것이 우리가 희망하는 희망사항입니다. 인생에 겪는 고통의 의미를
하나님의 가르치기 원리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고난을 받는가? 죄 때문에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고통을 겪을 때 자신을 욥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욥과 같은 인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맞아도 싼 짓을 했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정말 정말 드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욥이든 아니든 내 안에 고픈 군더더기가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이 가지치기를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편대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 보고 아시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으면 안 하세요. 죽지 않을 만큼 견딜 만큼 믿음의 수준만큼 각자에게 손을 보신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실 때 여러분은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실직됐으면 실직한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하시는 작업이라는 것.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서는 인내해야 되겠죠. 발버둥치면 안 하겠다고 고집부리지 마시고 받아들이고 참아야 돼요. 인내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복이라는 것을 절대로 갈등하지 마시고 받아들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하나님은 열매를 더 깨끗하고 소중하게 관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결론은 나를 살리고 복을 주시는 것이다. 수술은 그 사람을 살기 위해서 하죠.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하실 때 환자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수술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수술을 해야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 그렇다면 성경에 말하는 열매가 뭐예요? 크게 두 가지 열매. 이거 하나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을 때 이 사람은 열매가 있는 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맨 끝에 이 마지막 절제 정말로 필요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끝까지 우리는 충성하고 온유하고 여기까지 다 했는데 절제를 못해버리면 그만 그저 깨빡이 쳐지는 거니까 오래 참고 이거는 기본이야. 오래 참는 거는 아시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 절제까지 꼭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에 이런 열매가 맺히기를 2023년 맺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성품에서 의의 성품으로, 외면적인 성품에서 내면적인 성품으로 바뀌어서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영적인 거룩한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1, 2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니라. 로마서 7장 4, 5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자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로마서 7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로마서 금방 찾으신 분 있으면 읽어주실래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이 새로운 것으로 삼킬 것이요 율법 종이 높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있고 사망을 위한 열매가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가지의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 중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전도의 열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말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도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서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제가 꼭 이렇게 세 번 세 번째 이 말씀에서는 저도 고개가 수그려지고 하나님은 아시는데요. 이렇게 조그만 소리, 점점 소리가 작아지더라고요. 마음에 어떤 거룩한 부담이 있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이 말씀들이 모두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전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열매입니다. 내면에 인격적 열매가 있고 이런 열매들이 맺힐 때 하나님께서는 이에 더 복을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라는 것. 가지의 열매가 없으면 인정사정 없이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것.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3, 4절이죠. 너희는 내가 일러진 대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미 우리는 깨끗해졌어요. 가지가 열매 맺는 비결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한다는 것. 해답은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된다. 예, 교회에 오셨다고 위로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분을 갖고 어떤 위치를 확보했다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열매라는 것.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 한 번 더 읽으시고 예 그리고 예, 축도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